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뒷마당에서 일어나는 그 벌새가 식사하는 광경을 중심으로 제가 영상 올렸습니다. 저희 뒷마당에 이렇게 제가 그 벌새의 먹이통을 만들었는데요. 아주 만들기가 쉽습니다. 뭐 그 먹이통 제가 산 것이 구입한 것이지만 이 속에 들어가는 이제 그 벌새의 먹이는 설탕과 물을 섞은 것입니다. 그래서 부피를 적당히 재가지고 이제 그 설탕이 한 1이라면 물을 한 그거의 4배 정도의 분량을 섞어줘서 넣으면 이렇게 벌새가 와서 잘 먹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잘 보려고 해서 바로 창가에 제가 매달아 놓은 그 먹이통인데 저희 집 먹이통이 4개가 있는데 하여튼 제가 이제 창가에 있으면 이렇게 10분마다 한 번씩 와서 저를 즐겁게 합니다. 아, 이게 지금 그 벌이 찾아든 사진인데 우습지만은 벌새가 벌을 아주 무서워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몸이 아주 작잖아요. 그래서 그 벌의 독이 몸에 퍼지게 되면 아주 치명적이죠. 왜냐하면 그 독의 양이 몸의 전체 그 체중에 비해서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우습지만 벌새가 벌을 아주 무서워 피한다고 합니다. 아, 예. 벌새가 이제 그 밥을 먹다가 제가 이제 집에 씌워놓은 알로에가 있는데 그 알로에 가지에서 이제 쉬고 있는 장면이고요. 벌새가 잘 모르겠지만 이제 색깔이 아유 좀 이렇게 몸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 이제 몸에 그런 배설물도 제거하고요. 그리고 쉬는 시간을 이용해서 날개도 이렇게 아마 이렇게 준비 운동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또 기다리다가 또 이제 먹이를 향해서 이제 그 준비 운동을 하고서 이제 먹이를 이용해서 이렇게 날아갑니다. 이제 날아가면 제가 만들어온 그 벌새통에서 먹는데 그 목에 그 색깔이 나타나는데 이 벌새의 깃털은 이제 색소에서 색깔이 나지 않고요. 그 벌새는 이 물리적인 현상에서 빛 색깔을 갖게 되는데 이 목에 있는 그 깃털이 프리즘의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빛이 굴절되는 것에서 빛을 받기 때문에 그 빛의 각도에 따라서 색깔이 바뀌어요. 이 벌새가 아마 그렇게 다 자란 성체는 아닌 것 같아요. 이 색깔이 다 나오면은 얼굴 전체에 걸쳐서 특별히 순놈의 경우 색깔이 강하게 아주 예쁘게 잡히는데 목만 나온 걸 보니까 아마 사람을 치면 좀 막 사춘기에 접어든 정도의 그런 벌새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밥을 먹고요. 보고 있으면 참 제 마음도 즐거워지죠. 벌써 보면 이제 그 날개짓이 빠른데 제가 이 영상들을 그 고속 촬영을 해서 한 실제 속도의 한 6-7배 정도 제가 낮춘 것 같아요. 벌써의 동작이 워낙 빠르기 때문에 날개짓을 1초에 60회를 날개를 친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그게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날개를 이렇게 빨리 치다 보니까 동작도 굉장히 빠르고요. 그래서 제가 벌새가 보여준 행동들을 좀 잘 보기 위해서 너무 빨리 일어나니까 이렇게 느려서 보게 됐고요. 잘 보시면 이렇게 벌새가 뭐 저는 이제 밑에 보면 저 그 벌새의 혀도 보이는데 벌새의 부리가 길잖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그 부리만큼이나 혀가 또 그 이상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혀를 이용해서 이제 꿀도 빨고 그 꽃 속에 이제 꿀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빨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벌새가 이제 그 다른 새, 제가 주기는 모든 새 중에서 뒤로 날 수 있는 유일한 새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이제 인공식도 먹었으니까 이렇게 자연식도 먹고요. 저희 정원에 알로에 꽃인데 제가 알로에를 많이 심어놨어요. 그러면 참 벌새가 너무 잘 먹고요. 재미있게 이 알로에 꽃이 하늘 위로 향하지 않고 밑으로 향하잖아요. 이게 아마 벌새가 잘 먹도록 그 서로 이렇게 공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밑으로 달려 있지만 벌새는 또 이것을 이제 채공하면서 불을 이용해서 보시면 이제 불을 속에 꽂아서 먹도록 서로 잘 맞게 그렇게 창조된 것 같습니다. 참 귀여운 새고요. 불을 깊게 넣어가지고서 끝에 있는 꿀을 빨아먹는 것이 참 귀엽죠. 저희 집에서 늘 보이는 귀여운 광경이고요. 벌새가 이제 알로에 꽃을 참 좋아하더라고요. 벌새가 이렇게 또 빠른 날개짓을 하다 보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1초에 60회면 대단하잖아요. 그리고 심장 박동수도 뭐 1000번 그래서 저희 사람의 한 10배 정도 이렇게 빨리 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모하는 열량이 참 많은데 몸이 작으니까 막 몸속에 가지고 있는 양도 많지 않은가 봐요. 그래서 자주 밥을 먹어야 하고요. 그래서 자주 이렇게 먹이통에 찾아옵니다. 저로서는 즐겁죠. 뭐 귀여운 벌새 이웃이 이렇게 자주 찾아오니까 좋은데 하여튼 벌새 입장은 계속해서
그 음식을 찾아다니냐고요. 제가 듣기로는 이 벌새가 아주 머리가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뇌의 크기가 다른 새에 비해서 몸과의 그런 그 상대적인 크기가 참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굉장히 뭐그 자기 크기에 비해서는 머리가 좋은 새인데 그걸 이용해서 이렇게 자기가 발견한 음식들의 위치를 다 발견한다고 합니다. 이런 먹이통뿐만 아니라 꽃의 위치를 잘 기억해서 자기가 방문한 꽃들을 기억한다고 하니까 벌새가 참 나름대로 지혜가 있는 새인 것 같고요. 또 벌새가 제가 언뜻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색깔을 구별하더라고요. 이렇게 먹이통을 이게 제가 이제 위험한 뚜껑을 파는 분들이 빨갛게 만들었잖아요. 이게 그냥 뭐 사람들 보라고 예쁘게 만든 건 아니고요. 벌새가 빨간색이 아니면 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 벌새가 저도 이제 보면서 아 벌새가 빨간색을 구별하는 걸 제가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참 귀여운 새 벌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벌써 이렇게 사이즈가 작다 보니까 뭐 슬픈 이런 자연계의 그런 또 천적들이 있잖아요. 근데 벌써가 뭐그 먹잇감으로 다른 새라든지 큰 동물들이 잡기에는 그 무슨 그 너무 작다 보니까 별 가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새들이나 뭐 그런 동물들, 고양이 같은 동물들에 의해서는 안전한데 오히려 그 작은 우습지만 뭐 개구리가 잡아먹기도 하고요. 또 사마귀가 이꽃 속에 숨어 있다가 잡아먹기도 한다고 하니까 참 슬프기도 하고 그리고 좀 저는 우스운데 거미가 큰 거미의 집에 벌새가 걸리게 되면 또 거미가 잡아먹는다 합니다. 그러니까 귀여운 벌새도 뭐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또 위험도 있고요. 또 보면 그렇지만 또 행복한 새인 것 같습니다. 보면 참 바쁘기도 하고 이렇게 늘 보면 와가지고 귀여운. 제가 뭐 나쁘기도 한데 이 먹이통에 사실 제가 그이 벌새가 앉는 자리가 있었는데 제가 이걸 잘라버렸어요. 안 그러면 벌새가 앉아가지고 이렇게 먹게 되는데 좀 이렇게 나는 장면을 보고 싶어서 제가 좀 못되게 잘랐고요. 그랬더니 벌새가 나면서 먹고요. 하지만 또그 그런 와중에 또 이렇게 작은 다리로 그 먹이통을 잡고서 앉아서 먹는 모습은 귀엽고요. 하여튼 참 애정이 가는 새인데 그 벌새를 기다 보면 이제 뭐 기다 많이 어폐가 있지만 제뭐 뒷마당에서 자주 보다 보니까 벌새랑 친해져요. 뭐 친해진다는 게 벌새가 이제 저를 점점 덜 무서워하게 되는데 벌새가 또 사람을 알아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뭐늘 먹이를 제가 주니까 그 저희 집에서 제가 이제 그 벌새는 관리하니까 그러면 저를 벌새들이 그렇게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보면 벌새를 크게 찍었잖아요. 이게 굉장히 근접차량한 것인데 한 2m 정도까지 제가 접근해서 찍은 것인데 이 그렇게 하였던 이유는 이 벌새가 저를 이제 어느 정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한참 이제 벌새를 계속 자주 보다 보면 벌새가 저를 기억하고 무서워하지 않게 되거든요. 그럼 저는 그걸 친해졌다고 하는데 그러면 벌새가 정말 손으로 잡힐 정도까지 옵니다. 그래서 그런 벌새가 되고 또 신기한 거는 또 저희 식구 중에서 저만 그렇게 오지 또 다른 식구들 나가보면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벌새가 아마 사람을 알아보는 것 같아요. 뭐 제가 꽃도 알아본다고 했는데 벌새가 보면서 이제 자주 보는 사람 그런 걸 보면서 저는 그럴 때마다 벌새가 친구가 됐다고 좋아하는데 뭐 식구들은 좀 아시겠죠. 그런데 참 귀여운 새이고요. 그리고 뭐 제가 원하면 또 제가 어떤 영상에서 봤는데 벌새가 그 설탕물을 손에 들고 있어 손에까지 와서 먹더라고요. 그만큼 그 훈련한 말은 어폐가 있는 거 그렇게 친숙해 질수 있는 귀여운 새입니다. 여러분 혀가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이지 모르겠어요. 지금 벌새가 그 꿀통 아니 먹이통 속에서 혀를 넣어서 이렇게 먹고 있고 이렇게 혀로 이렇게 길게 내서 빨아먹는 그런 새이고요. 하여튼 벌새 영상 보여드렸는데 참 저는 참 벌새 보면 아주 참 귀여운 새고요. 저는 우울할 때 벌새 보면서 마음이 좋아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참 하느님께서 귀여운 새 만드셔서 참 아름답고 귀여운 새참 신기하게 만드셨다는 생각을 늘 하는 그런 새죠. 예, 지금까지 뭐그 제가 만든 또 영상 잘 보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그또 부족한 영상이지만 또그 좋아요 눌러주시고 또 나가서 구독해 주시면 더욱 힘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